남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다방식으로 다방급이요. 네, 그렇게 드리고요. 자자. 지금 사장님이 시장이가시거든요. 사장님이 아니셨어 아까 그럼 그분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작업여행, 작곡여행으로 제주도에 작업을 하러 왔는데 온 김에 시간이 생겨서 다방,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다방을 찾아왔어요. 이름은 바로바로 여러분 77 다방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외관부터 엄청 진짜 다방 같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건 진짜 찐이에요 완전. 이렇게 77 다방이라고 써있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코히 한 잔, 커피를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맛있다. 아, 그래요?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강화차랑 커피랑 커피? 네, 커피라고 해야 돼요. 커피. 맛있어요. 강화차도 되고 유자차. 아, 유자차 맛있겠다. 아, 또 커피도 있어요? 커피 있어요. 난 커피 다방식으로. 다방커피요. 네. 네, 그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아니, 어떻게 여기 찾은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아니, 왜냐면 제가 듣고 SNS 인스타그램에서 쳐봤는데 안 나왔어. 사진 하나 나왔어. 사진이 하나 나왔다니까요. 너무 귀여워. 어머, 뭐 설탕. 설탕이랑. 이게 프리마인가? 프리마? 아, 뭔지 알죠? 나도 프리마. 그 비율 알잖아. 둘. 아니, 근데 뭔지 알지? 다들 우리를 더 우리를 더 신기하게. 우리 쳐다보는 게 신기하게 너무 신기하게 보시는 게 너무 웃기다. 쌍화천. 아니, 말만 들어봤지. 노른자 말만 들어봤지. 무슨 일이야. 다방 너무 재밌다. 진짜 처음 와, 다방은. 근데 알잖아, 그런 느와르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 늘 예쁜 언니들 이렇게 입고. 오빠 왔어? 이러면서 해보고 싶었어, 나도. 그리고 다방에서 이렇게 쫙 뭐야, 이거 미팅 같은 거 하고. 우린 그런 프로그램 안 해? 미팅 같은 거. 난 준비돼 있는 줄 알았는데. 왕왕왕. 엄청 쓸 것 같지 않아? 아니, 안 쓸 거. 쓰진 않을 거. 쓰진 않을 거. 싸가 그 맛에 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계란 노른자는 왜 넣는 거야? 건강에 좋다고. 아마 옛날에. 안 써. 노른자? 정말 짜지요. 근데 진짜 아니 이렇게 색깔이 진해 보여가지고 엄청 저기 할 것 같았는데 셀 것 같긴 했는데 안 세고 그냥 고소한 맛만 나요. 쌍화차 맛있네? 나 쌍화차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쌍화차 맛있네. 근데 계란 부분은 약간 아직 더 두려워. 아, 약간 좀 두려워. 날계란 맛이잖아. 유자차 좋아해. 오. 첫 잔도 너무 좋아. 약간 그런 거 뭔지 알지? 집에 진짜 귀한 손님 오시면 엄마가 이제 아껴뒀던 거 이런 옛날에 이런 첫 잔에서 옛날 이것도 너무 귀여워. 양주잔 같은. 근데 봐봐, 양주잔 이거 브랜드도 사달라. 페이스 디어. 윈드 소울. 다 달라. 딤플. 뭔지도 모르겠어. 드셔보세요. 근데 먹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근데 안 쓰죠? 그냥 맛있어. 잘 드시네. 계란.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시판용보다 훨씬 진하고 맛있어. 했는데 막 시판용 그래서 주신 거 아니지?
아니지? 이 아이인데 했는데 그냥 거기에 잠만 든 거 아니지? 나 이렇게 말 다 했는데 갑자기 아 이거 진짜 향이 너무 진하고 막 진짜 좀 덜 막 덜 덜 쓴 거 같아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하나도 안 쓰죠? 그러니까 그건 윽 하면 먹잖아 진짜 괜찮아 나는 진짜 난 진짜 감기 걸리기 직전에 완전 쌍화차 일부러 사가지고 따뜻하게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일부러 먹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여기 이때가지고 안 진하죠?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프라이 할만해 프라이 할만해 근데 그 시판 반 들어 먹어 내가 먹어가지고 거기 내가 먹었어 아까 그 돌려 먹을 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에스프레소 잔 든 거 같냐 응? 노른자 먹었어 진짜 맛있어? 노른자 완전 반숙 느낌으로 쌍화탕이 쌍화탕이 좀 달달하잖아요 약간 수련같이 아닌데 좀 짭짤해 또 난 너가 맛있어 견과류가 진짜 맛있어 잣 잣이 맛있지? 잣 아니 근데 진짜 많이도 주신 게 진짜 이렇게 보여? 이 알맹이가 한 우리 단 요 밑에 그 가라앉아 있게 해줘야 되나? 그러면 여기까지 3분의 1 3분의 1을 먹어주셨어 제주 유자 맛있으니까 먹어요? 제주 유자 느낌으로 나 한 입만 먹어 나 한 입 충혈하고 죄송합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응? 근데 향이 엄청 좋은데? 뭔가 근데 그냥 향이 엄청 좋다 맛있어 근데 사실요 제가 쌍화탕을 먹다가 혀를 베어가지고요 지금 무슨 맛인지 향만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장님이 시장이 맛있거든요 아 사장님이 아니셨어 아까 그럼 그분이? 이제 제가 손만 촬영하겠다 아 진짜 사장님이 엄수신가? 아니 근데 우리 가끔 가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시골에 근데 이건 모르겠어 이건 만들어주신 건 모르겠는데 가끔 그 시장이나 어디 가면 아 그 사람 어디 뭐 자꾸 화장실 갔어 뭐 얼마야 하면서 대신 개선해주시긴 하잖아 이건 만들어주신다? 옷가게 바로 옆 옷가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어? 얼마 받으라고? 잠깐만 아이고 카드를 또 대미는데? 내가 부를게 무슨 일부터 작동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나는 결국 그 손님한테 이거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 국룰이야 아, 사장님인데? 아 잠깐만 받아봐 내가 긁고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찍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답이었어요 진짜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참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남자들 잘 됐다. 그러니까요. 동아리입니까? 동아리요?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쁨 받았다. 여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 오세요 이건 인상은 이 해 뜨면서 지어진 건데 아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거 좋다 그거 좋다 그대로 있어요? 좋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제주 사망에 왔고요 여기 진짜 옆에 바로 제주 동문시장 옆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막 쇼핑하다가 약간 커피 먹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 제주 약간 로컬 느낌 내고 싶을 때 현지인 이렇게 느낌 내고 싶을 때 오면 너무 좋으니까 와서 드시고 그리고 가격도 엄청 착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제주도에 여러분 카페가 진짜 많잖아요 예쁜 카페들 진짜 많잖아요 바닷가 보이는 카페도 많고 산 보이는 카페도 진짜 많은데 너무 예쁜 곳만 보러 다니다가 너무 지겨우실 때 한번 오셔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 정도 느끼고 제주분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다음에 또 다른 노포를 찾아가 볼게요 아, 거기 하지 말고. 좋은데? 어떻게 숟가락 뺄까요, 말까요? 네. 아,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의견 수렴 바로 하는. 아니요. 어? 이렇게. 나 더 좋아, 더 좋아.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